흥민이 형한테 막좀 반말식으로 했었어요. 운동장 하니까 막 흥민 흥민 이러면서 뿔뿔 이러면서 막좀 반말식으로 하니까 흥민이 형 갑자기 야 근데 너 왜 반말하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. 솔직히 그 많이 아쉽다는 표현을 넘어설 정도로 정말 표현을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 우선 너무 뭐 행복하기도 했고 감사드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해보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.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이거를 이뤄낼 수 있어서 네네.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또그두 번째 경기 스리랑카전을 또 갔는데 네네. 당시 후반전에 정상민 네. 선수랑 김영진 선수랑 같이 몸을 풀었잖아요. 네네네. 다들 이제 첫 A매치 데뷔하는 동료들이었는데 네네. 서로 몸 풀면서 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? 뭐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뭐 경기를 뛰게 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. 진짜 자신있게 하고 오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, 저는 좀 게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, 몸 푸는 것보다. 아, 그러신 것 네. 네네네. 그래서 좀 게임 많이 보면서, 나도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기회만 주어진다면, 진짜, 정말 후회 없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, 막 경기도 보고, 몸도 풀었던 것 같아요. 몸 푸시면서, 이제, 네. 그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오더라고요. 정상빈, 김영빈, 강성호 선수가 계셨는데, 네.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은, 다른 선수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쵸. 예.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, 위기감이나 이런 긴장 이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? 아, 너무 많았죠. 아 그래요? 네 왜냐면 흥민이 형이 지금 오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이러면서 교체를 먼저 시켜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팬분들은 사실 흥민이 형 경기를 뛰는 거를 보고 싶었겠지만 저도 제가 데뷔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게임은 좀 쉬시면 안 되나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소집과 출전 자체가 첫 경험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프로팀에서만 훈련을 하다가 네. 처음으로 국대에서 국가대표의 훈련을 받았었어요. 받으실 때 뭔가 다르다. 아우라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이제 포항에도 좀 오래 있었고 K리그에서는 알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랑 뛰어도 훈련을 해도 그냥 뭐 긴장하지 않고 훈련을 했는데 뭐 갑자기 제 앞에 막 손흥민 형이 있고 갑자기 제 앞에 막 신욱이 형이 있고 막 하니까. 이게 진짜 대표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뭐 훈련을 하면서 혹은 네네. 아니면은 경기를 같이 뛰면서 네. 아, 이 선수는 정말 잘한다.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뭐 손흥민 형이나 이런 형들은 워낙 누구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. 제가 훈련하면서 가장 와 이거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던 선수는 재성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. 아 네 재성이 형이 워낙 그냥 K리그에서도 유명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해봤거든요. 네네. 야, 볼을 이렇게 찬다고?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에요? 어떤 스타일로 차시는 것 같아요? 살짝 모드리치 선수 같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와 진짜 머리로 볼을 차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딱 느꼈던 것 같아요. 재성이 형만큼 잘한다고 느꼈던 선수가 이제 남태희 형도 정말 볼을 진짜 잘 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남태희 선수는 어땠나요? 좀 제가 수비수를 하면 엄청 얄미운 그 느낌으로 볼을 좀 수비를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으로 볼을 잘 차시더라고요. 또 신욱이 형은 생각보다 헤딩에 힘이 엄청 세시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헤딩이 발로 찬 것보다 세다고. 이거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훈련하시면서나 이제 휴식하시면서 네.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즐거웠던 일 같은 게 좀 기억 남는 게 좀 있나요? 훈련하다가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흥민이 형이 자주 장난을 많이 쳐주시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번은 같은 이렇게 라인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왼쪽 수비수고 흥민이 형이 제 이제 왼쪽 공격수였고 근데 이제 제가 흥민이 형한테 막 좀 반말식으로 했었어요. 운동장 하니까 막 흥민 흥민 이러면서 뿔뿔 이러면서 막 좀 반말식으로 하니까 흥민이 형 갑자기 야 근데 너 왜 반말하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형 외국 마인드 아니세요? 이랬거든요.
그러니까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 저 형 외국만 있는 줄 알았죠. 아 그럼 죄송합니다. 바로 그때부터 존댓말 했죠.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좀 장난을 많이 치시더라고요. 저랑 이제 더 가까워지려고 막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뭔가 적응 시켜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경기를 이번에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흥민이 형 같은 라인에서 경기 뛰는 훈련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근데 딱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서로 얘기해주고 뭐 흥민이 형이 원하는 걸 저한테 말해주고 그런 순간들이 조금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처음 갔을 때는 엔트리만 들자라는 목표였고 엔트리가 들었을 때는 아 데뷔를 하자 1분이라도 데뷔를 하자는 목표였는데 우선 다음 목표는 사실 또 한 번 저는 소집되는 게 사실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 사실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제 스스로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번 소집이 돼서 반 게임이라든지 45분이라든지 아니면 한 게임 정도 더 뛸 수 있도록 제가 리그에서 잘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새 사람이 되신 것 같은데요? 네, 새로. 아니 형들하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신경 쓰시고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됐고 외국에서 축구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껴서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나도 좀 더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